자,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인 Product Process and Schedule Desig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의 입지나 공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어떤 과정으로 생산되고 어떤 생산 계획에 따라서 생산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설비를 세울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 챕터는 다루고 있고요. 일단은 프로덕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수업 때 캐드캠 수업을 들으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실 텐데, 제품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그 제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들을 어떻게 어떤 부품들을 생산해야 되는지 그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셈블리 드로잉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직접 디자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요, 어떤 제품들이 있다,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를 디자인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디자인 과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프로세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세스 셀렉션, 그리고 프로세스 시퀀싱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프로세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어떤 제품을 사오고 혹은 직접 만들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뭐 영어가 너무 많은데 뭐 일일이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이 그림을 보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질문을 하면 돼요. 연속적으로 계속 질문하면 되는데, 아이템이 구매가 가능한가? 만약에 구매가 안 가능하면 당연히 만드셔야죠. 구매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아이템을 또 만들 수 있는가? 뭐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에서 사와야겠죠? 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우리가 만드는 게 싼가 아니면 생산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게 싼지 아니면 구매를 해오는 게 싼지를 봐야겠죠. 저렴한 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오는 게더 저렴하다면 또 외부 업체로부터 사오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는 게더 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거를 생산과 관련돼서 뭐 설비 뭐 모든 이제 제반 시설들을 갖추는데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느냐, 뭐 없으면 당연히 사와야 될 테고, 있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설비를 지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엄청 이제 간단한 예, 도표인데, make or buy decision이 간편하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현업에서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process identification 과정에서는 이제 또 어떤 것들을 가야 될지 당연히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아까 앞서 말한 대로 part list 정보도 필요하고요. bills of material에서 이제 어떤 단계로 조립이 되는지 정보들이 다 필요합니다. 결국에 프로세스를 이제 셀렉을 하고 나면은 이 그거에 대한 아웃풋으로 이제 route sheet이라고, 예, 정확하게 좀 example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route sheet의 대표적인 이그잠플인데 예제죠. 예, 뭐 파트 넘버들이 있고 그 파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자세히 보시면 뭐 드릴링을 해야 될지 머시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다 있고요. 어떤 기계를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툴을 써야 될지 그 작업별로 그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당연히 파트 하나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 작업들마다 세세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종이입니다. 뭐 지금 뭐 컴퓨터 사용하면 엑셀 파일로 될수 있겠죠. 그 마지막으로는 프로세스 시퀀싱인데 이제 어떻게 만들까도 생각이 돼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그래프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게 이제 프로세스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차트 이그잼플인데 정확하게 좀 화질이 안 좋아요. 근데 뭐 각각의 작업 순서들, 작업 넘버들과 거기에 이제 합당한 작업 명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파트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작업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물론 아주 디테일하지 않지만 계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은 차트예요. 사실 이 오퍼레이션 프로세스 차트는 그 어셈블리 차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셈블리 차트를 따로 별도로 설명해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